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은 안성과 이천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등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. 봉사활동은 3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지역별로 진행됐습니다.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진흙범벅이 된 집안 내부를 정리하고 가전제품 등을 옮기며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. 다량의 수해 쓰레기를 즉각 회수해 악취나 위생문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